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넘쳐버린 제방 때문에 또 인명피해가 많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리고 올해는 지하차도에서.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재난시 대피 요령을 알려줍니다. 바퀴 절반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라. 안전벨트 클립을 이용해서 유리창 구석을 세게 쳐서 깨고 나와라. 그런데 막상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런 것들이 과연 생각이 날지, 배운 대로 제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차 유리창 깨는 걸 연습해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는 브레이크를 두 발로 세게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천천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불이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아니 수십 번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그 순간을 맞는다면, 그 장소에, 그 상황에 나와 내 가족이 놓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건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보고, 연습할 수 없는 것은 상상이라도 하면서, 즉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해야지 만일에, 만약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지금도 세종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 그리고 대구와 부산 등 경상, 또 광주 등 전라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공주, 금강교 등 금강유역, 또 경북 예천, 회룡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고요. 낙동강 유역인 하만군 개내리 지점을 비롯해서 임실과 칠곡, 밀양, 전남 곡성의 금곡교, 태안교, 삼진강, 구례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늘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 산책로나 계곡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특별히 안전에 계속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좀 비와 관련된 겁니다. 한강의 홍수 조절을 위한 핵심 시설인 팔당 이것이 있죠. 지금도 계속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하네요. 초당 7,000톤 넘게 쏟아내고 있는데 초당 4,000톤 정도는 돼야 다시 서울의 잠수교, 이곳의 차량 통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이것은 아예 월류, 그러니까 물이 불어나서 이것 위로 넘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정전, 그리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지금은 위기경보가 해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이것은 소양강, 섬진강, 그리고 충주, 이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수력발전을 비롯해서 물을 저장하거나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고 수위 조절을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영어입니다. 영어. 예, 영어 알파벳 예, 세자. 예, 우리말로는 한 글자. 일음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제가 쓴 책이 있거든요. 신간입니다. 신간. 최근에 나온 제 책인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의 민낯을 여러분께 밝혀드리는 책이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세 분씩 닷새 동안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말머리에 도서 신청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혜진 소장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피해가 컸던 곳은 3일간 내린 비가 한 달치 양을 훨씬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피해 상황부터 대응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네. 한국인들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런가 하면 요즘 60대 여성들은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 소식은요? 네,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약 4개월 만에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향후 국제 유가 전망도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대출 상품을 정비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데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혜진 소장 소식부터. 근래 있었던 장마 네. 중에서 최근의 장마가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다고요? 맞습니다. 보통 평년 장마 기간이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네. 중부 남부 지방이 31.5일 정도 되고요. 제주가 32.4일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난 30년 평균 강수량은 340mm 안팎 많아봐야 중부 지방이 378m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시작된 지 20일 만에 전국에서 평균 4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는 평균 대비 10에서 20% 많은 비가 더 내린 겁니다. 올해 최악의 수해를 입은 경북과 충북 지역은 한 달치 비가 단 3일 만에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역대 강수량으로 봐도 올해가 유독 심한데요. 올해 장마철은 강수량을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이미 최근 10년 사이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네. 중부 이남 지역에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 내린 비는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게 그렇죠. 특징인데요. 그래서 더 무섭죠.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속해서 내리고 20일에서 21일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22일에서 24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고 25일에서 2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물폭탄이라는 사실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이렇게 또 많이들 쓰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큽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7월 중순인데도 지금까지 호우로 인한 사망과 실종자 수가 이미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는데 는데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이 추가 피해 집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미호강 둑이 터져서 430m 터널로 6만 톤의 물이 밀려들어와 일어난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밤새 실종자 수색이 계속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홍수통제소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는데 지자체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차량들이 계속 지하차도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과 2, 3분 만에 터널이 문에 잠겼고 차량 15대가 잠기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하차도는 그 시작과 끝부분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을 할 때 보면 운전자들의 시야에는 안에 물이 차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물이 차 있어서 1, 2분 만에 차가 갑자기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하차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유사시 탈출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탈출을 해도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제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서 시간을 버는 게 또 도움이 되고요. 이번 충북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에는 기사분이 버스 창문을 깨고 나가라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네.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차간 거리 확보나 저속 운행으로 조금 더 조심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주택뿐만 아니라 농지 등 침수 피해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던데요. 다른 것도 한번 같이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피해 상황을 좀 보니까 네.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고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축사에는 그 안에는 또 탈출하지 못한 소들도 있고 또 탈출한 돼지들은 다리 밑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이런 것도 보였고요. 곳곳에 이 제방들이 칼로 썰어낸 것처럼 무너져 있고 또 도로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미리 수확을 좀 해놨다 하고 안심했을 법도 한데 이 농작물을 보관해놓은 창고까지 또 파손이 되면서 시장에 내다 팔 것들도 모두 망가진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만 축구장 2만 개 크기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가축 폐사는 접수된 것만 56만 마리가 넘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네.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금융권까지 같이 나섰죠. 네. 많은 비가 휩쓸고 가면 그 다음으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병충해, 전염병이죠. 네. 농작물이 침수되면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축사 침수로 가축 전염병이 될 수 있는 오염원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침수 지역은 조속히 물을 빼서 긴급 공동 방제와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영양제와 농약을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해가 큰 지역은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역 선포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대응 외에도 4대 금융그룹이 폭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구호키트나 대피소, 급식차, 세탁차 이런 지원 외에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거나 만기 연장을 하는 곳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우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보험사 카드사들은 보험료 카드 결제 대금을 유예해주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한동안 휘발유 경유가 좀 진정되고 있었는데 다시 좀 상승세예요? 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요. 네. 7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가격이 1,57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원 올랐습니다. 예, 4월 넷째 주부터는 쭉 하락을 해오다 10주 만에 처음 상승 전환한 건데요. 경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4월 셋째 주부터 하락을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11주 만에 2.9원이 오르면서 1,382원이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80원이고요. 경유 가격은 1,390원입니다. 휘발유가 한 200원 정도 비싼 상황이고요. 역시 이유는 국제유가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보통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변하거든요. 근데 이 시차를 한 2주 정도로 봅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도 6월 셋째 주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6월 넷째 주에 잠깐 하락했는데 7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를 전망이고요.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국제유가 두바이유 기준인데 네. 배럴당 79.5달러로 전주 대비 3.3달러 올랐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각 5달러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앞으로도 국제유가가 더 계속 오를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망들 좀 살펴볼까요? 예, 한국은행이 에너지 원자재 수급 관련 리스크 요인 평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향후에도 국제 유가가 인상될 요인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근거를 보자면 7월에 국제 유가가 반등한 이유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적 공급 차질로 공급 우려가 부각된 점을 꼽았는데요. 네. 용어가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장기화되면서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라는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된 점도 향후 석유 수요가 느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네. 7월 들어서 국제 유가가 반등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는 사우디와 오펙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 축소에 의한 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감산에 들어가긴 했는데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공급하면서 그 국제 유가를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략 비축유를 미국이 사들일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 또 중국과 글로벌 여행 수요의 회복 등도 국제 유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천연가스 가격도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방 리스크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네. 다만
유료 지역의 액화천연가스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재고 비축률도 높은 점은 안심 요인이고요. 또 중국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경우에 국제 유가 인상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네. 상방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제 올라갈 위험,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주가 얘기할 때 하방 리스크라고 하는 건 떨어질 위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혜진 소장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시간이 유독 길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OECD 31개국의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평균 통계인데요. 네. OECD 회원국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1,601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보다 300시간 더 많은 1,915시간을 일해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와 폴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은 총 1,349시간을 일했는데 네. 이에 비하면 한국 근로시간이 한 연간 50%가량 더 많은 겁니다. 네. 네,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독일도 거의 제조업으로 네. 강한 나라인데 야, 근무시간은 압도적으로 적네요, 우리보다. 그런가 하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턱없이 낮다. 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이 73%로 나타났거든요. 네, 한국은 57%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56%로 가장 낮았는데 이 순위를 보면 출생률하고 같습니다. 출생률 꼴찌 순위들하고 네. 똑같아요. 남녀 성별 간의 임금 격차의 경우에는 한국은 남녀 간 서로 31%포인트나 임금이 차이가 났는데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인 룩셈부르크와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분석한 논문을 내놓은 겁니다. 한국은 가족 시간과 노동 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서 일과 생활의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고 결과적으로 2022년 합계 출생률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복잡하네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일과 가족 양립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는 60대 여성의 일이 늘고 있다. 이런 네. 통계도 있네요. 요즘 이런 분들 일컬어서 신노년층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신노년층. 네. 60대 여성 중에 일터로 나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집에서 뭐 손주를 돌보거나 가사를 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에서 69세 여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2% 14만 5천 명 늘어난 192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60대 여성 가운데 육아를 하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3만 명이 조금 넘었고 네. 집안일을 하느라 일하지 않는 분들은 16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들이 이분들보다 20만 명 넘게 많은 겁니다. 일하는 60대 여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 숫자를 넘어선 거는 이미 사실 지난 3월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요즘은 65세에서 74세 가운데 60%가 취업을 희망할 정도로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층이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이 돌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네. 60대 여성들이 자격증도 따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 지인 어머님들 중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네. 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에 진출하는 분들이 덜어 계십니다. 이처럼 60대 여성이 전체 여성 일자리 진출을 견인하면서 지난달에 여성 고용률이 55%로 6월 기준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도 챙기시고 자아만족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일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죠. 다만 젊은 층 일자리도 좀 같이 일어나고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완주 기자, 햇살론이다 뭐다.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실 다 세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이 정책금융 상품을 좀 선보기로 했다고요, 정부가? 예, 일단 햇살론이 뭐냐면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네.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데요. 현재 햇살로는 대출자의 나이나 신용도, 뭐 대출하는 기간, 뭐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따라서 총 다섯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햇살론 특성에 따라서 대출해주는 기관도 다르고요. 지원 대상도 다른데 어떤 상품은 수요가 많고 이런데 재원이 부족한 상품이 있고요. 어떤 상품은 수요 자체가 적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최저 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햇살론 15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공급 목표가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1조 4,40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한 2,400억 원가량 더 몰린 건데요. 반면에 이제 카드사를 통해 공급되는 햇살론 카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공급 목표액이 1,0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집행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좀 들쭉날쭉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예,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햇살론에 재원 칸막이를 네. 부수고요. 통합 햇살론으로 운영해서 이 같은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예정인데요. 현재 햇살론 상품은 말씀드린 햇살론 15, 햇살론 카드를 포함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 햇살론 뱅크, 근로자 햇살론 등 총 다섯 가지인데요.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같은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뭐 빠르면 내년쯤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정책 금융 상품 너무 많아가지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홈페이지 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신용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해주는 사업, 이것도 정부가 추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와 비슷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연체 이력 등을 이유로 햇살론 상품 이용이 거절된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햇살론도 못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하는 상품을 만든 건데요. 이게 보증을 하더라도 은행들에서 이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만 하지 않고 재원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직접 대출을 하는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최저 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갈 수 있는 게 이제 불법 사금융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거고요. 다만 이제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보증보다는 정부의 재원이 많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위는 직접 대출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소액 생계비 대출처럼 일자리 및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복합 상담을 제공할 건데요. 일자리까지 제공을 해서 대출이 더 필요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조 원 이상 확대를 해서 11조 원 공급할 건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냥 소액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같이 상담도 해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서민금융 그리고 신용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거. 그만큼 이런 분들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 7등급에서 10등급 네. 또는 하위 30% 저소득자를 취약차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이 약 95조 원으로 네. 1년 전과 비교해 1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소득, 저신용,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예. 문자 보내기 참 쉽죠. 한 글자여가지고. 주로 강의 상류나 산에 위치하고 있죠. 홍수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거나 방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히 한강은 소양강, 충주, 횡성 등 다목적 이것의 수문을 얼마나 개방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위가 결정이 되죠. 수위가 높으면 수문을 닫고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열어서 물을 방류하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팔당 여기에서 계속해서 방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그리고 그 책을 받으실 분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책을 받으실 분들은 앞에 말머리에 도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완태님이 드디어 1등이다 라고 149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625님은 영어, 영어 철자로 보내주셨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외래어더라고요. 그리고 9973님의 문자 메시지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비 오면 안 됨. 여기까지. 그리고 고민경님 도서 신청합니다. 이대호 기자님 책 읽고 싶어요. 저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꼭 알아서 제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 우리 김철훈 세무사님이 제 책을 딱 사갖고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인데요. 상속세라고 하면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이야기 아닐까 하는데 정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꼭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취지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네. 상속세하고 증여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일단 우선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를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네. 움직이면 옮겨가면은 내는 세금이고요.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이 옮겨갔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재산이 옮겨갔을 때 내는 세금이긴 한데 하나는 살아있을 때 하나는 사망하고 나서 내는 세금인데요. 요 증여세랑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증여세는 이제 받는 사람 중심이에요. 아하. 어려운 말로 이제 유산 취득형 네.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하고요. 네.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간 재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상속세 계산 방식입니다. 주는 사람 중심인 상속세, 받는 사람 중심인 증여세. 네. 자,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해당 재산에 따라서 네. 어떤 게 증여세가 낫다? 어떤 게 상속세가 낮다 이렇게 좀 갈라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보면 부동산을 먼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시점에 그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할 때 당시에 그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상속을 했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부동산의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상형, 우상향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증여를 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조금 적게 나올 수 있고요. 네. 부동산 말고 이제 예금이나 적금 같이 이렇게 금융 상품들은 이제 증여에는 없는 상속세에만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네, 네. 금융재산 상속 공제라고 해서 뭐 한도가 2억이나 또는 20%까지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금융재산으로 된 예금이나 적금을 넘겨줬을 때 거기에 일정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고려를 해보면 되는데 사전 증여가 있다면 상속세를 이제 한도를 공제 한도를 낮춰줄 수가 있고 또 증여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변동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해야 하는데 일단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향후에도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부동산은 증여하는 게 유리한 거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 공제 2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속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어떤 재산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혹은 네. 이거는 안 내도 되는 재산이다. 네. 그런 건 어떻게 나뉠까요? 일단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산, 적극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심지어 빚, 이 소극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빚, 부채까지도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물건으로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금전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무형의 자산 같은 경우도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시계나 보석류도 네.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분양권, 뭐 입주권 이런 것들도 다 권리이기 때문에 다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자격증과 같이 뭐 돌아가신 분의 일신상이 전속되는 뭐 이런 것들만 빼고는 이제 상속 재산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는 이제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또 그것도 상속 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고요. 신탁 재산이나 아니면은 퇴직금 같은 경우도 네. 똑같은 논리로 상속 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 아, 퇴직금까지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해외에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돌아가신 날 현재 국내나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고요. 국내외 모든 재산. 네. 돌아가신 분이 만약 비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에 국내에 있는 재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거주자 홍길동 씨가 한국의 집 한 채, 뭐 미국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한국 집이랑 미국 집 다 과세가 되고요. 예. 미국의 거주자 뭐 존슨 씨가 한국에도 똑같이 집 한 채, 미국에도 똑같이 집 한 채가 가지고 있다 네. 하면 돌아가셨을 땐 한국에 있는 집만 과세가 됩니다. 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또 지난번에 저희가 증여세 그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자녀한테 줄 때는 성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되는데 네. 상속세에도 이런 공제가 있습니까? 네. 상속세에도 이런 공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 5억 원까지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5억은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5억 원까지 딱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가 제로네요? 네. 없습니다. 네,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로 5억을 더해줘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허. 공제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네.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2억은 먼저 받고 공제를 그리고 조건에 맞는 상속인들이 한 사람 있을 경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6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5억 정도가 공제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제를. 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공제 계산했을 때 오히려 더 5억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제, 인적 공제가 다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거보다 공제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네. 그래서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고는 하고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신고를 했을 때 안 내는 거고 신고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방법이었던 5억 원으로 일괄 공제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걸로 예. 우리가 세금을 공제할 수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제 배우자
부부관계는 이제 재산을 같이 일구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고 30만 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때때로 효자 노릇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상황들이 대부분 다 결정이 되고 누가 어떤 재산이 어디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상속 재산가액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만약에 놔두고 떠나셨다. 그럼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상속세가 한 6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어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게 됩니다.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6억 2천 나오는데 네. 배우자가 있을 때는 2억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이거는 네. 25억 아파트 한 채 네. 상속될 경우 기준으로요. 만약에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그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뭐 아예 배우자가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배우자는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받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가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만약에 돌아가신 남편분이 있는데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가 돈을 뭐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한 5억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 원까지는 되는 거고 네. 일괄 공제 5억에 네. 추가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이 돼서 10억까지 해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제 30억이라는 최고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 잘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배우자만 있다고 한다면은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해서 추가로 10억까지 공제를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 공제 혜택도 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나 뭐 이런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 좋지만 네. 그래도 또 따져봐야 되는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과 같은 세대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셨 쉽게 말씀드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배우자는 아내인데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자녀들에 비해서 남은 뭐 생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이때에도 뭐 단기 재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단기 재상속 공제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활용하면 좋을 네. 알아두면 좋을 절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상속세 절세 방법 더 네. 알아볼까요? 뭐 상속세에 있는 특이한 제도가 이제 연대 납세 의무예요. 네. 상속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속세 좀 특이한 제도인 그 유산 과세형에 대한 건데 본인이 상속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내야 줘야 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요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상속세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까지도 내주게 된다면 뭐 배우자는 연대납세 의무 때문에 자기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자녀의 세금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아니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상속세 최고의 절세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네. 증여세 안 내고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속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위독하다든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돈을 큰 돈을 인출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왜요? 나중에 이 돈을 낸 뽑은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서 증여로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로 봐서 네. 과세가 따로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뭐 병원비라든지 공과금 등은 뭐 2분의 이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는 게 나중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상속세는 이제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상속세는 신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이 상속세 세액을 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협력 의무인 거고, 요게 끝나고 나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에 걸쳐서라도 뭐 결정이 나서 세금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세무 공무원이 상속인이나 아니면 세무 대리인에게 이제 뭐 연락을 취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이 나와서 뭐 가산세나 이런 게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을 뭐 6개월이나 주는 거는 그만큼 오래 걸리고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니까는요. 네. 뭐 신고나 납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 각각 유불리가 좀 나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190여 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도로 등 공공시설 628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해 수해 관련 비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BPA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등 일부 고용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국 주요 언론도 한국을 강타한 폭우 피해와 수습 상황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폭우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탄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대로 좀 잘 좀 굴리시라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말로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 더 어렵습니다. 이거 좀 쉽게 알아보죠.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네. 이 디폴트 옵션 배우기 전에 퇴직연금 종류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좀 퇴직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네. 옛날에 우리가 퇴직금 제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퇴직금 제도라는 게 별게 없었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퇴직하면 퇴직 직전에 일정한 퇴직금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네. 일시금 받아서 그걸 노후자금으로 쓰셨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일시금 받아가지고 한 번에 막 날리신 분도 계시고 또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서 연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금 제도는 DB 제도와 DC 제도가 있고요. 재직 네. 중에는 그래서 내가 DB형 제도라고 해서 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네.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직접 굴려보고 싶다. 종업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C형이라고 해가지고 확정기여형 들어가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운용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DB형, DC형으로 굴렸다가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IRP라는 개인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받아와서 네. 그걸 퇴직 이후에도 굴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가 재직 중에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재직 후에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게 참 항상 헷갈립니다. 네. 저도 어떻게 외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대호 씨, 홍길동 씨가 각각 운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C형 가입자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도록 운용을 지시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운용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막 누가 내가 뭐 지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내가 그냥 홈페이지나 뭐 앱에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DC형 가입자들은 운용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DB형 가입자들은 어차피 내가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애가 운용할 필요는 없으나 네. DC형 가입자들은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운용 상품 자체가 뭐 예적금 같은 원리금 부장형 안전자산도 있고요. 네.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위험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편입하도록 그 제도가 어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를 70% 초과해서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참 잘들 하시면 좋을 네. 텐데 네. 워낙 어려워서 네.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도 좀 궁금해요. 뭐 통계자료 보니까 이미 그 퇴직연금 가입자의 86%가 네.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안전하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적금 같은 것만 담아놓고 계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자니까 되게 위험하고 잘 모르겠고 얘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안전한 게 두고 보자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시장 활성화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본인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형 자산으로 옮기면 또 주가의 등락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또 1, 2년 동안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막 잠깐 1, 2년 투자하려고 위험 자산을 옮겼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조금 전에 장명화님이 DC형인데요. 네. 디폴트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 디폴트 옵션, 네.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거 좀 설명해 네네. 주세요. 뭐 DC형, 디폴트형, DB형 같은 다 성이 DC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DC 집안이네요. 진짜. 네. 네. 그런데 일단 디폴트 옵션으로 바뀌는 것은 DC형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네. DC형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일정한 운용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디폴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좀 어려우시지만 사전에 해서 운영 방법을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니까 그냥 원리금 보장형이나 안전한 곳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내가 설령 잊어먹고 혹은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겠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예금을 퇴직연금에서 가입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만기가 됐는데 아무런 다음 이제 지시가 없는 거예요. 뭘 사라 말아라 이런 게 없죠. 네. 그러면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전에 가입했을 때 내가 지정해 놓은 방법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지정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런 걸 시행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두고자 했던 것 만기가 지났는데 네. 그 이후 6주 동안 아무 그 결정이 없으면 네. 기존에 먼저 지정됐던 방법으로 똑같이 자동 재매수가 되는. 그렇죠. 네. 아하. 그러면 이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제 DB형 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그렇죠.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예. DC형 가입자라든가 혹은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뭐 DC형은 당연히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안 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갈 수가 있고요. IRP는 안 하시면 계속 하라고 문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거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의무라 그러니까 나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운용을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 내가 몇 년 전에 지정한 방법대로 운영해 주세요라는 옵션을 선택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딱 만기가 되면 또 바로 뭘 살 것인가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 의무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뭐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막 다른 방향으로 막 투자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디폴트 옵션 상품도 좀 살펴보죠. 일단은 네. DC형 IRP라는 퇴직연금이 네. 이 디폴트 옵션의 대상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상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금융회사별로 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상품을 정해놨어요. 정하라 그랬는데 막 100개를 내놓고 그중에서 정하세요.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저위험 포트폴리오, 아하. 중위험 포트폴리오,
고위험 포트폴리오, 뭐 1형, 2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에서 10개 사이로 대부분 정해놨습니다. 어떤 메뉴판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금 중심으로 100%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고. 원금 보장까지도 되는. 그럼요. 근데 뭐 중위험으로 갈수록 약간 예금 비중은 줄어들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높아질 것이고요. 다음 고위험으로 갈수록 대부분 투자 자산 비중에 투자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고르시면 되고요. 실제 이렇게 고르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초저위험은 예금 중심으로 하겠지만 네. 고위험으로 올라갈수록 뭐 TDF라든가 뭐 EMP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자동적으로 증권사에서 혹은 금융회사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TDF, 네. EMP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네. 상품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형 포트폴리오가 좀 높은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을 경우에 네.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금융회사에서 TDF나 EMP 같은 상품을 매수해 주거든요. 네.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TDF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 데이트를 정해놓고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서 자산을 운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았으면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올면 올수록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연금 전용을 하시기가 좋고요. EMP 같은 경우에는 ETF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네. 우리 ETF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ETF를 또 포트폴리오 짜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선택하지 않으셔도 네.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아마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 네, 그렇죠. 그리고 ETF 위주로 담아 놓은 펀드인 네. EMP.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이렇게 디폴트 옵션 활용하면 네.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지도 좀 알려 주세요. 네. 디폴트 옵션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 선진국에서 물론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했다가 괜히 투자 자산 비중 높였다가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연금은 연금답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디폴트 옵션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관심. 그렇죠. 잊지 말고요.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개미스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사무총장 조용훈입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인공화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지지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화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한쪽 당 2천만 원의 수술비와 19세 이상은 한쪽 귀만 지원하는 현 정책이 청각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았더라도 외부 장치는 10년에 한 번 교체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평생 단 1에 40%만 지원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듣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을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